안녕하세요. 솜솜이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깨와 흉추를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긴 막대를 어깨 넓이 2배 정도로 잡은 다음에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그대로 머리 뒤로 팔을 넘깁니다. 돌아올 때는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팔을 뒤로 넘길 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하고 긴 막대가 없으신 회원님은 밴드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하면서 어깨 통증이 있는 회원님들은 동작을 중단합니다. 다음은 흉추를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폼롤러 위에 양손을 어깨 넓이로 올린 후 시선은 무릎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날개뼈를 뒤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흉추를 열어줍니다. 동작을 진행할 때 머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세를 잡을 때 허벅지 뒤쪽이 당기시는 회원님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진행합니다. 다음은 랫풀다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손은 어깨 넓이보다 넓게 잡아줍니다. 당겨올 때는 겨드랑이 아래쪽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당겨오고 돌아갈 때는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버티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주의사항은 당겨왔을 때 어깨가 과도하게 앞으로 말리지 않게 해주고 돌아갈 때는 엉덩이가 뜨지 않게 지면 반발력과 코어의 힘을 항상 유지해 줍니다. 다음은 롱풀입니다. 두 발을 앞쪽에 올리고 지면 반발력을 사용하여 상체를 곧게 세워줍니다. 양손은 그립을 잡아줍니다. 가슴을 창문이라 생각하고 항상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날개뼈 안쪽을 모아줍니다.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지 않게 살짝 스치는 느낌으로만 당겨옵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상체가 딸려가지 않아야 하고 가슴이 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시티드로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발을 앞쪽에 올려놓고 마찬가지로 지면 반발력을 사용하여 상체를 세워줍니다.
가슴을 열고 어깨가 으쓱하지 않게 날개뼈를 허리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놓고 그대로 당겨옵니다. 손목에 보상작용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당겨옵니다. 한 손으로 진행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손을 앞쪽에 올려놓고 발과 함께 지면을 밀어 상체를 세우는데 같이 사용합니다. 당겨올 때는 몸통의 회전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늘은 상체 스트레칭과 머신으로 진행하는 등 운동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